이것을 보기 위해서 이곳 벨립산에 들렸습니다. 낙조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계단처럼 톱니바퀴처럼 쭉 나와있는 섬들의 대교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강화읍에 도착을 했습니다. 약 700m 앞 용정교 5km 이상 직진하는 구간입니다. 오늘 강화도 교동막 들어가기 전에 있는 벨트로 떨어져 있는 산의 범위에 벨립산에 가고 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저 산이 왼쪽에 있는 저 산이 벨립산인 듯합니다. 잠시 후 좌회전할 이 신화 유소 호스텔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왔는데 여기 있네요. 신화 유소 호스텔 왔다. 와서 지낸 게 왔답니다. 왔다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에 있는 벨립산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도착을 하였습니다. 이곳에 주차를 하고 바로 등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벨립산 신화 유소 호스텔 뒤쪽으로 왔습니다. 특별한 등산로가 없어 보이고요. 저 위로 쭉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참 공사 중이네요, 여기. 여기 사이 길이 하나 있네요. 아주 좁습니다. 부척으로 산의 길이 있어요. 자, 아래로는 신화 유소 호스텔이 보이고 바다가 보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높지는 않지만은 사람들이 밟은 흔적의 길이 있습니다. 쭉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하의 날씨다 보니까 땅이 솟았습니다. 얼음이. 그리고 아직 낙엽이 그대로 쭉 있어가지고 미끄럽네요. 조심해서 올라가겠습니다. 이제 능선을 하나 오르니까 처음으로 이렇게 안내가 나옵니다. 정상까지는 한 0.4km 정도 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산할 때는 아무래도 어두워질 것 같은데 길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잘 표시가 안 날 듯해요. 지금 이제 두 번째 능선이 나왔습니다. 지금 서산에 해가 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능선이 왔는데 다시 이제 돌아서 저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핸위치 표시가 되어 있네요. 벨2로 되어 있고 서해 유스 호스텔에서 정상 방향으로 한 0.9km 정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능선길에서 올라오다 보면은 저 앞에 돌무더기가 있어요. 저 돌무더기를 지나가지고 다시 오른쪽으로 쭉 돌아서 정상길로 가는 길이 나오네요. 그런데 나무가 중간에 죽은 게 많습니다. 지금 낙엽이 전부 바닥에 떨어져 있어 가지고 지복합니다. 미끄럽습니다. 그리고 영하의 날씨라 춥습니다. 땅이 푹푹 올라와 있습니다. 얼음이 얼어 가지고 푹푹 찬바람이 매섭게 길을 때리고 있습니다. 세 번의 능선을 돌아 가지고 위쪽으로 쭉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헨 위치가 나오고요. 보시는 것처럼 위에 정상을 지나서 저쪽 쪽으로 가야만이 아마 벨립산의 정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올라오니까 소나무 군락지인가요? 이제 소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의 능선을 따라서 쭉 계속 위로만 올라오다가 여기에서 또 하나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합니다. 여기 바위가 하나 있고요.
저 저쪽에 정상부근인 것 같긴 합니다. 여기에 바로 앞에 정상 같은 게 있고, 아 왼쪽에 건물이 있으면서 저기 또 정상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벨 3이 돼 있고 정상 방향 뭐 1.4km 돼 있는데 아마 올라온 거리인 듯 합니다. 저 앞에 어차피 정상이 보이는데요, 많이 남지는 않았고요. 잠시 여기 쉬었다 등반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저 앞에 벨립산의 정상이 보이고, 정상 가기 전에 나오는 가장 높은 봉우리 바위에 잠시 앉아 있습니다. 감각을 뺐습니다. 이제 정상길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등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저 위로 마지막에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 같고요. 왼쪽에 저기에 건물들이 있습니다. 아마 저것이 군부대인 듯 합니다. 네, 정상 오르기 전에 이렇게 큰 바위가 있습니다. 쭉 이어져 있는데 저 아래로 강화 앞바다의 모습이 보입니다. 헨 위치가 벨 4 방향입니다. 서해 유수 호스텔에서 정상 방향으로 한 1.9km, 물론 직선 거리겠죠, 올라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벨립산 정상에 도착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래로 강화의 모습이 쭉 보입니다. 섬과 산과 다리, 아마 저쪽 가는 곳이 교동인 듯 합니다. 저 앞에 있는 교동은 다음에 가도록 하고요. 저 건너편은 북한의 개성인 듯 합니다. 아, 제 앞에 떨어질 듯 말 듯한 바위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바로 뒤쪽에 벨립산의 정상석이 보입니다. 바로 벨립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위 사이에 정상 표시석이 있고요. 원래 416m인데 399로 되어 있네요. 아마 저쪽에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저쪽으로 가지 못하는 듯 합니다. 드디어 벨립산의 정상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추워서 입이 얼었어요. 아, 그래도 기분은 좋네요. 벨립산, 뜻은 별대로 떨어져 있는 산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벨립산의 정상석을 보고 지금부터 주변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저 아래에 저쪽에 고려산의 모습이네요. 저쪽이 주변의 강화 일대의 모습이 쭉 보입니다. 그리고 아직 해가 지지 않았습니다. 아래 강화의 모습, 교동까지 다 보입니다. 저 멀리 하늘 아래 무지개색 아래에 북한의 개성도 보이는 듯 합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그림입니다. 하나의 풍경, 그림. 이 장면을 얻기 위해서 벨립산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해가 아직 막 지기 직전입니다. 벨립산은 강화에 있는 산입니다. 강화의 산들인 대부분 쭉 이어져서 붙어 있는데 이곳 벨립산은 별도로 하나만 뚝 떨어져 있다고 해서 벨립산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높이는 416m인데 그쪽에는 군부대가 있어서 등반이 허락된 최고봉은 399m인 듯합니다. 주변을 한번 쭉 둘러봅니다. 서해에 해가 막 지기 직전의 시간입니다. 저 멀리 북한의 개성도 잘 보입니다.
이제 정상석 안쪽으로 잠시 들어가 봅니다. 아, 벨립산 정상석이 있는 데서 조금만 오면 이렇게 아, 군사 보호 구역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사진 촬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 군부대 쪽은 사진 촬영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쳐다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보이고 아, 여기에 큰 소나무가 있네요. 아, 여기 이제 아까 저쪽에 보면은 별립산의 표지석이 있던 것인데 거기서 조금 한 30m 정도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바로 여기 예, 사진 촬영 제한구역이 나옵니다. 더 이상 사진 촬영이 어렵습니다. 여기 별립산 정상이고요. 이제 저쪽에 군부대 시설이 있어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강하 저쪽에 고려산이 있고 아, 멋진 광경이 이쪽에 펼쳐집니다. 아, 여기는 벨리산 정상에서 표시석에서 조금 들어온 곳이고요. 아, 이제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으로는 군부대라 갈 수가 없고 이 바위 사이로 내려가면은 정상 표시석이 있습니다. 여기 정상 표시석은 강서중 17의 1동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따끈따끈한 자, 수프입니다. 수프. 이제 해가 막 지려고 하는데 광결한 태양이 바다 위에 자신의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멋진 광경입니다. 이것을 보기 위해서 이곳 벨립산에 들렸습니다. 낙조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계단처럼 톱니바퀴처럼 쭉 나와있는 섬들에 이어진 끝 마무리 부분에 태양이 보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배가 둥둥 떠있고 저 오른쪽으로는 교동이 보이고 그 뒤에 강 건너 바다 건너 북한 개성의 모습이 보입니다. 개성 위로는 태양의 광렬한 빛이 들어가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곳 빛만큼은 못한 듯합니다. 정말 광렬합니다. 이곳이 바로 광렬한 태양의 빛이 비치는 곳입니다. 펄펄 끓는 용광로 같은 곳입니다. 벨립산의 정상에서 일몰 직전의 시간에 와 있습니다. 태양이 정말 펄펄 끓는 용광로처럼 붉게 물들어 있는 주변의 모습을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모습입니다. 태양이 막 지려고 합니다. 강렬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날씨는 흐리고 춥고 해는 지는 시간인데 광렬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태양의 모습입니다. 섬들의 톱니바퀴로 이어진 맨 뒤에 있는 저 광렬한 용광로 같은 태양의 모습을 이제 뒤로 하고 하산하는 시간을 봤습니다. 아, 건너편에는 또 군부대가 있어서 갈 수가 없고요. 아, 이제 하산하는 길인데요. 이미 해는 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표시석이 있어요. 여기 넓은 곳이 있는데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가는 곳인 것 같아요. 아, 이제 하나의 능선은 내려왔습니다. 지금 이미 하산길이 어두워졌습니다. 해는 진 지가 꽤나 된 듯하고요. 너무 어두워서 이제 랜턴 안 켜고는 내려갈 수가 없어요. 아, 헤드랜턴하고 가슴 랜턴 두 개를 갖다 지금 했습니다. 헤드랜턴하고 아, 랜턴에서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주차해 놓은 곳이 이제 보입니다. 깜깜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랜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출발했던 거 하고 돌아서 밑으로 내려왔어요. 위로 올라갔었는데 보니까
밤길에 잘 보이질 않았었는데 여기는 사유지인 것 같아요. 여기가 유스호스텔 거기입니다. 이제 빠져나가면은 저쪽에 주차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저기 차량이 보이네요. 오늘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에 있는 별립산을 찾았습니다. 해발 416m의 정상이 있는 곳입니다. 서해 낙조가 아름다운 별립산을 등반하고 하산하였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